삼덕항에서 뱃길로 1시간. 물메기가 많이 잡힌다는 대갑시의 어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추도입니다, 추도. 아, 좋아요. 네. 이게 추도. 물메기 유명한 섬, 추도. 이제 본격적으로 물메기 잡이를 시작할 시간. 아, 딱 이 이런 작다. 이 작은 거는 버립니다. 드디어 굵직한 물메기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안놈은 통발에 알을 산란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숙놈은 제 추측인데 안에 놀러 들어가는. 산란을 위해 돌아온 암컷 물메기는 종종 통발 안에 알을 낳기도 합니다. 수컷 물메기는 그 뒤를 따라오죠. 올해도 많은 물메기가 통발 안에 찾아와 주었네요. 통영 어부들은 물메기 덕에 올해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겁니다. 10시간의 조업을 마치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대갑시의 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사이 한 끼도 챙겨 먹지 못한 대갑시를 위해 아내 장은 씨가 선착장에 나와 식사를 준비합니다. 형빈 씨, 하영 씨도 식사에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많이 들었나요? 오늘 어떻게? 오늘 좀 많이 잡았죠. 지금 저쪽에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국하고 네. 먹이 국하고 이제 밥하고 네. 앉혀놨습니다. 선착장에서 바로 맛보는 첫 번째 요리는 물메기 매운탕. 맛있게 드시고. 무와 다진 마늘을 넣은 육수에 물메기를 큼직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도 넣어 칼칼한 맛을 냅니다. 메기 잡는 사람은 네. 원래 안 먹는 줄 아는데 네. 우리 이제 애기 아빠는 지금 자기 지금도 안 하세요? 이 한 솥도 끓이갖고 네. 큰 그릇에 세 그릇 싶어가도 안 먹고 나는 끓이는 내가 진짜 질리갖고 못 먹고 아. 저는 진짜 끓이다가 질려갖고 뭐 안 먹고 그 아버님, 안 먹는데. 아버님은 이 매운탕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세요? 어디 어머 보글보글 냄비가 끓으면 향긋한 미나리로 마무리. 얼큰한 물메기 매운탕이 완성됩니다. 다음은 대갑씨가 좋아하는 별미, 물메기 회입니다. 원래 바다 선장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합니다. 회를 더 맛깔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담그신 만드신 다진 채소와 양념을 넣어 슥슥 무쳐주면 물메기 회무침이 완성됩니다. 나 처음 물메기 어떻게 어떻게 자 드셔보세요. 근데 씹으면 어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는데 식감이 예, 물렁물렁 특이해요. 물렁물렁 맛있게 맛있어요. 한결 추위를 잊게 해주는 따뜻한 물메기 밥상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만찬 먹은 장수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한번 여기도 배 위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 선착장 위에서 이렇게 먹는 거는 정말 사상 최초가 아닌가.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요 물메기 요 회무침 이게 궁금했어요. 물메기는 맛이 좀 독특하다고는 들었는데 자 이렇게
물맥이 어디 갔지? 아니 근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그냥 싹 녹아서 진짜 없어져 버리네요.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요. 이게 진짜 녹는 느낌이에요. 아니 아버님께서 그렇게 극찬을 하신 네. 매운탕. 요거 요거. 한번 뜯어보세요. 아 부드럽다. 두부 뜨는 느낌이다 일단은요. 싹 이러니까. 그럼 입에 넣자마자 없어져요. 요거요? 잠깐만요. 아니 살이 어떻게. 갈갈.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별미다. 오 맛있어요. 이거 이루 씹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넣고 하면 끝! 끝. 혀로 그냥 하고 하면 끝. 와. 우리 아버님께서 이걸 하루에 세 마리씩 드신다는 줄 알겠어요. 세 마리 드세요? 네, 세 마리씩 드신다. 바다에서 추위를 막고 있다가 네. 집에 오갖고 이거 뭐 몇 그릇 먹으면 네. 그냥 아예 그 추위를 잊어버린다고 매일 먹어요. 아니 지금도 이 물메기가 이렇게 좋으세요? 네 지금도 좋죠. 좋으니까 작고 돈도 보이고 네. 또 맛있게도 해 먹고. 아니 이게 어떤 맛이 좀 매력인 건지 아무래도 평생을 드신 거니까. 네. 매일 먹는데. 네. 뭐, 아, 첫째는 안 질리고, 안 질리고 그리고 또 얼큰하고 네. 네. 그리고 또 식감도 좋고 식감이 좋고 네. 와 그래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안 질리니까 계속 밥처럼 안 질리니까 계속 먹죠. 네네 질리는 맛이 아니에요. 진짜 국물 좀 한번 싹 들이켜야 되겠네요. 왠지 몸에도 좋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맛있네 시원하네요. 물맥이 조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년 됐어요. 20년이요? 네. 그 이전에는 어떤? 그 이전에는 네. 섬, 추도섬이라고 이 물메기 고장 추도섬에서 태어나고 학교 마치고 네. 군대 갔다 오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바다에. 바로 바다로. 네. 어릴 때부터 물메기는 늘 봐오시던 네. 어종이었어요. 아버님이 네. 물메기를 잡고 네. 하시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봐왔죠. 아니 제가 듣기로 네. 그 어부 가족이시래요. 온 가족이 네. 다 어업을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집안 사촌모, 파촌, 사돈까지.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가요? 그럼 어릴 때부터 뭐 어업은 그냥 눈 감고도 뭐 가서 아, 여기 가면 뭐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자연스럽게 익혀지셨겠어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1년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용돈은 5만 원 받으려고. 5만 원 받고 네. 어릴 때 유심히 다 봤다 나중에 크면 나 잡아야지 이런 머릿속에 기억해놨다고. 저는 참고로 아버님한테 재산 안 물려받고 고기 잡는 법만 받았어요. 그게 더 큰 재산이죠 사실은. 아니 두 분 처음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뭐 학교 공부하다가. 아 그러면은 그 업 하시다가 뒤에 공부하실 때. 캠퍼스 공부를 해요. 아 그래요? CC? 저도 CC인데. 저 코미디 커플. 야 낭만적이다. 뭐 캠퍼스 커플. 어머니도 아버님이랑 같이 바다 나가보신 적 있어요? 네. 처음에 좀 나갔죠. 처음에 따라다녔죠. 아 같이요? 네. 그 10시간, 12시간 할 때 같이 나가셨던 거예요? 아 많이 울었어요. 처음 나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나갔을 때는 좋았죠. 신랑 따라가니까. 네. 그때는 같이만 있어도 좋을 때니까요. 네. 좋았는데 아이고 이게 힘든다 싶더라고 갈수록. 이제 나는 그 미용할 때는 미용실에서는 그게 일이 제일 힘든 줄 알았거든요. 네. 직업으로서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여기에 바다에 오고 보니까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었다. 근데 지금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요. 그럼요. 지금 이게 많이 가장. 저도. 그건 맞습니다. 이게 다니면서 보니까. 예. 이 지금은 정년 퇴직이 없어요. 잘릴 의무도 없고. 내가 그만두지 않는다. 건강만 허락되면 이 직업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윤현빈 씨 네. 나이 드시고 방송 못 하시면 없어요. 저랑 고기 잡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배가 또 비싸더라고요. 배가.